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 예수님을 매우 아프게 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매우 번민하고 아프게 했던 가룟유다의 배신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체적 고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세상의 욕심과 자신의 명예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만큼 예수님의 발꿈치가 더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심령이 괴로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셨듯이 서로 너희도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아마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암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다윗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나의 신뢰하는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구, 그러나 다윗을 반역했던 그 친구는 누구일까요? 주석가들은 이 사람이 다윗의 절친이며 카운셀러인 아히도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고 자기가 당장 1만 2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다윗만 쳐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압살롬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윗의 절친으로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배신한 것처럼 위장하고 압살롬에게 왔는데 그 이유는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위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후세라는 사람도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다윗을 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더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왕이 직접 전투에 나가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을 다 사로잡아 죽이는 편이 후한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또 다윗의 절친 후세가 압살롬에게 조언을 했어요. 두 가지 조언을 했죠. 두 사람이 조언을 했죠. 압살롬은 다윗의 두 절친인 아히도벨과 후세의 조언을 듣고 후세의 조언을 택했는데 실제는 아히도벨의 조언이 더 좋았지만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압살롬이 후세의 조언을 택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로 인해서 아히도벨은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 목을 메어 자살했다 그렇게 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다윗의 절친이며 모사인 아히도벨이 즉시 1만 2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직 다윗만을 쳐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딸린 다른 신하들이나 군사들은 다 고스란히 압살롬에게 돌리고 다윗만 찝어서 죽이겠다. 이렇게 원한이 섞인 말을 했을까요? 그동안 다윗은 아히도벨을 화평의 사람, 매우 친절하고 속이 깊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곁에 두었는데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에게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를 갈았을까? 그 속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잘 알아요. 다윗이 범한 바세바, 그녀가 그 바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여기서 엘리암이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나오는데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 엘리암과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딸이니까 손녀죠. 아이도벨은 매우 마음이 곧고 신중한 사람이었기에 다윗이 그의 손녀인 밧세바와 손녀 사위인 우리아에게 행한 끔찍한 범행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잠히 있다가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그 원한으로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거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물론 추측이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아이도벨이 절친인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만 죽이겠다. 다윗만 쏙 빼서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돌리겠다. 그렇게 작심을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단지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신했던 것을 시편에 기록했지만 예수님은 아히도벨과 매우 흡사하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한 가룟유다의 예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배신에 대한 예언으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지요. 심령이 민망하여, 예수님의 마음이 민망하셨다 그랬어요.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심령에 민망하다. 심령이 민망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마치 성난 파도처럼 막 휘몰아쳤고 뒤흔들렸고 마음이 매우 괴로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여 마귀의 꼬임에 빠진 가룟유다를 보실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보면서 그렇게 힘들어 하셨을까요? 그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물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죠.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은 가룟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가룟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다 마치고 평화의 성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스스로 죄인들을 위해 속죄제물이 되어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스러운 자리에서 가룟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마귀의 길을 택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라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를 했고 다른 쪽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받아달라 그렇게 간구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간구한 옆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룟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되기 하루 전날 그 영광스러운 날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매달린 강도는 평생 악한 일을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구함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생각에 강도는 실컷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 천국에 갔으니 행운아 중에 행운아구나. 나도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연수,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믿음, 현재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라고 하는 사실, 내가 현재 예수 믿고 예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현재가 중요함을 알아야 하고 죽기 전에 잠깐 믿어서 천국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며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가룟유다가 있을 때 말씀하셨는데 모든 제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곧 어두운 밤에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유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최후의 통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혹시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 대해서 다 아시니까 저놈이 결국 나를 배신할 놈이니 신경 쓸 것 없어. 마음속으로 미워하시면서 겉으로는 표시를 하지 않고 안 그런 저 그렇게 혹시 하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여 나를 위험에 빠뜨릴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하시면서도 몇 번씩 가룟유다에게 경고를 하시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만 그러셨겠어요? 마지막에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지 마지막에 지옥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냥 무심코 무시하고 지나쳐서 그렇지 어쩌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자신의 욕심과 쾌락 세상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외면했을 거예요.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또 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복음을 접했지만 외면했다면 결국 가룟유다처럼 파멸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길가와 높은 곳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지혜가 부르고 있느니라. 잠언 8장 1절 3절에서 솔로몬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느 곳에서든지 사방에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나가는 곳곳마다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신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야? 하면서 자기네끼리 수근수근하면서 서로 머리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상한데 왜 예수님이 저런 소리를 하시지? 그렇게 갸우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이렇게 암시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군지 한번 물어봐. 여기서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누웠다고 요한복음 13장 23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대고 이렇게 누웠다고 그러면 좀 보르장머리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당시 로마 풍습이나 유대인들 풍습에는 식사할 때 긴 의자에 두세 사람씩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의 바로 옆에 비스듬히 누워 있으므로 마치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대고 누운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에게는 보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혈통적으로 예수님과 이종사촌 관계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서로 자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형으로 여기며 따랐을 것이고 친근함으로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살짝 대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하니까 요한이 주여 누군데요? 그게 누군데요?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주여 자기 형님뻘이지만 그러나 주여 그렇게 불렀죠. 이때 예수님은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요한복음 13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섬뜩하기조차 하지요. 예수님께서 인간 가룟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빨리 나를 배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실상 예수님은 가룟유다 속에 들어간 사탄을 향해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 사탄을 향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라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 사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가룟유다의 발도 역시 예수님이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넘길 가룟유다의 죄도 이미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가룟유다의 발도 씻어주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용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죠.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가룟유다가 불행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불행이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와 죄사함을 거부하는 자는 다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을 소유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만일 예수님을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요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절대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죠. 외견상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것 같지만 실제로 자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사탄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넘기고 그 사악한 영혼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의 대제사장에게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악할 만한 것은 예수님의 성만찬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빵을 받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빵조각을 초에 찍어 가룟유다에게 주었지만 실상은 거룩한 성찬을 사탄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가룟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고 이미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성찬을 주셨을까요? 거룩한 성찬을 욕되게 하고 능욕하는 자는 다시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심판을 받아 깊은 지옥 무저갱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사탄은 무신론자나 잡신론자가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고 유일하시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이 사탄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 안에 들어와 지상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꼬이며 미혹하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만찬하는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그들을 넘어뜨린다 그 말. 바로 그것이 사탄이 성만찬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나는 아무개 교회 다니는 성도다,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하면서 내가 이제 직분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내가 세상의 부와 권세를 줄 테니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고리타분한 예수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내가 주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성만찬 가운데 와서 빵을 받으면서 성도들을 유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항상 언제든지 어디든지 지상교회인 성도들 가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탄은 우리 옆에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 흑심이 있는지 거룩한 척하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 척하는 것인지 다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탐욕으로 기울어질 때, 그리고 예수 진리를 왜곡하고 세속적 사상과 혼합했을 때, 그때 사탄은 마지막 유혹을 던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세상에 썩어질 돈과 명예와 맞바꾸게 배도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을 교회 안에서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자를 타겟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을 타겟으로 삼아 그들이 예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목표예요. 왜냐하면 사탄도 원래 하나님에게 속한 천사였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의 화신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목회자들이 물질과 탐욕으로 예수 복음을 흐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상의 권세, 명예, 탐욕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바로 그것이 사탄의 아바타들입니다. 사탄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그 타겟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망쳐놓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을 향해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여자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뱀에게 이와 같이 저주를 내리셨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산산히 부숴버린다, 철장의 권세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은 사탄이 마지막 발악으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아프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매우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 예수님을 매우 아프게 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매우 번민하고 아프게 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육체적 고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세상의 욕심과 자신의 명예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만큼 예수님의 발꿈치가 더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다. 없다 그 말이에요. 한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스스로 예수 믿는다고 자처한 자들이, 그러한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고 세속을 쫓는 것,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시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가룟 유다를 배신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것, 가장 번민하시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과 환란으로 인해서 예수 믿음을 저버리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배도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부분이다. 비록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속의 야망을 쫓아 예수 진리와 거룩함을 버렸지만
그 영혼들조차도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주셨고 친히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다 아시고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배도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저버린 자는 결코 다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저희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철장으로 그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번민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자들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탐욕과 욕망, 명예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릴 때, 그때 예수님의 발꿈치가 너무너무 아프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의 믿음을 붙잡고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위협이 오고 어떤 계략이 와도 우리가 예수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이제 신앙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저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